필요하자고요. 오. 장아 이거 하나 신어보세요. 이걸 신으라고요? 네, 가족들 놀러 오면은 고기를 잡아서 드신대요. 그래서 오늘 윤택 씨랑도 한번 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산 속인데 이러고 가니까 진짜 바다 가는 것 같네. 자식들이랑 했던 것처럼 함께 하면서 가까워지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야, 저쪽에 한번 물어볼래요? 뭐라 보라고요? 아, 저쪽이요. 오셔. 오셔, 오셔. 어서 와요. 그쪽에서 궁금한 걸로 와요. 이렇게 해서 되나요? 잡혔다. 잡혔다. 잡혔어요? 이렇게 쉽게? 와, 진짜. 와, 신기한데. 야, 고기가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웃겨? 진짜 손바닥만 한 게 이거 뭐야? 향어, 향어. 향어요?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자, 가자, 가자. 자, 자. 어, 잡혔네. 뭐야, 뭐야? 우와, 왜 이렇게 커? 오, 징그러워.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와! 와! 아, 이거 알배가지고. 엄청 알배, 알배. 대박. 야, 이렇게 큰 잉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와, 대박. 와, 오! 이 정도면 진짜 배부르게 며칠 먹을 수 있겠는데요? 와, 크다. 이거는 살려주고 향어를 한번 잡아보자고. 아, 이건 살려줘요? 네, 살려주고 향어를 잡아보자고. 오. 아, 근데 이렇게 큰 걸 잡으셨는데요? 지금 알 그렇죠. 잔뜩 빼가지고 네. 새끼 치아님께 향어를 네. 한번 잡아보자고. 아, 저도 그 생각입니다. 엄청 아쉬운 것 같은데, 표정이. 나가지 않네. 너 집으로 가. 집이 여기지만 너 어디든 가봐. 응, 됐다. 정들은 나 갈라고 놨네 이놈. 야, 야 향어, 자 향어가 목표다. 갑니다. 헤이, 헤이 자, 헤이, 헤이. 자, 자, 자. 배지배렸더니 그또 잘 안 돼. 향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잡긴 잡았잖아요, 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 한 마리가 요리할 수 있으려나요? 좀 작긴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 고기가 떠오르면 한번 뜰처럼 한번 건져보자고요. 어, 저기.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누가 동작이 빠른가 한번 해보자고요. 좋지 않아요. 자, 웃지 말고 집중해요. 응, 집중. 야, 아무래도 잡힐 때까지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의지 하나는 예 인정합니다. 왔다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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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저 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아 진짜 숨지게 보이네. 화이팅 예. 와서 와서 와서요. 지금 오, 오. 그렇죠. 잡혔어요? 아까 한 마리 잡혔네. 여기 있는 향어들은요. 네. 저 IQ를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영리한데 어떻게 잡혔네. 아, 그러니까. 아, 고맙다. 잡혀줘서 진짜. 이거 잡는데 지금 시간 꽤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이제 매운탕에 한번 해 먹자고. 그러죠. 예. 예. 특별히 내가 맛있게 해드릴게. 아유 감사합니다. 요리 좀 원래 잘 하셨어요? 군대에서 치사병을 해가지고. 치사병이요? 예, 이제 병장 때 한 6개월 동안 했죠. 병장 때요. 아마 네. 이거 맛이 끝내질 거예요. 보통 요리가 아니지 이게. 오, 정성이 가득한. 예, 취사병 경력은 6개월이지만 이 산에서 혼자 지내오신 지가 벌써 9년째잖아요. 예, 요리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겠죠. 아니 그 저 처음 들어오셨을 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식생활 같은 거 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없으셨어요? 밥 먹는 거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가족과 떨어진 게 지침이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혼자 눈물 날 때도 많고 그렇더라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만큼 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진 거겠죠. 문득 외로움을 참고 견뎌냈을 오랜 시간이 느껴집니다. 예. 이게 데쳐가지고 무쳐 먹어보자고. 예. 아, 색깔이 예쁘게 올라왔네. 이게 머리가 지금 예. 나오는 건 약이야. 약. 여기 좀 넣고. 아, 냄새 고소하네요, 벌써.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위나무를 묻혀내는 동안 향후 매운탕도 다 됐고요. 우와, 아, 빛깔 봐. 한상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어렵게 잡은 저 향후 매운탕이어서 그죠? 맛이 더 있겠어요. 한번 맛보자고. 네. 맛있게 됐나 봐. 아, 국물 한번 맛보고. 아, 아, 지금 감탄사예요, 지금. 아, 이거는요. 달달하고 얼큰하면서 예? 아유, 내가 밥했지만 맛있네 정말. 아유, 살려고요. 아유, 살이 아주 쫀쫀쫀쫀 맛있는데요. 향도 좋고. 그래서 향한가? 이 산에 전기를 먹고 큰 향하거든. 이 산에 전기 안 들어오잖아요. 전기 안 들어오는데 그 전기가 아니고 전기 산의 전기. 많이 드십시오. 머위도 한번 드셔보세요. 머위. 머위. 쌉싸름하니 맛있게. 예, 쌉싸름하면서 또 들기름 고소하면서. 야. 이렇게 빵 뿌린 데서 먹으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또 한 번 열리네. 가슴이 뻥 뚫리잖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좋아서 이 정상의 자리를 잡게 된 거였죠. 옛날 생각에 친해진 윤택 씨한테 지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제가 오남일녀 중에 셋째인데 네. 내가 집안일을 다 했어요. 중학교 나와서 이 학교를 2년 동안 농사 짓다 보니까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장 같은 거 여러 가지 뭐 CNC 선 만들고 장차 부품도 깎고 여러 일 많이 하셨네요. 예, 그 89년인가 판넬 가공하고 그런 거 했거든요. 내가 판넬 가공의 기술을 전혀 모르니까 판넬 가공 공장장 그 기술 아는 사람을 250만 원 받고 있는 거 500만 원 주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거리는 주문량 이렇게 쌓여 있는데 큰일 났더라고. 이거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칠 밤을 생각하면 주문 물량을 다 해놓고 그 완성해가지고 일산전하게 납품했거든요. 막히면 미칠 일주일 밤을 새서라도 그 돌파구를 찾으니까. 형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빨랐어요? 나는 무슨 승부근성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가면 저기 해가지고 뭐든지 제일 첫 번째 가는 게 저기기 때문에 말이 상대방한테 지지 않으려고 말이야 말이야 할 수밖에 없어. 말을 못하게. 예, 그 빠른 말처럼요. 그는 참 여유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적 별명이 만능 해결사일 정도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기필코 문제를 해결해냈죠. 그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그럴수록 더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목공사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공장까지 맡아서 건물을 졌는데 시키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직접 다 했던 현장에서 사무실 앉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뒤로 꽈닥 넘어갔거든요. 갑자기 그냥 뒤로 쓰러지신 거예요? 뒤로 쓰러져요. 과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몇 살 되셨어요? 제가 한 40 되기 전이니까요. 아이고 진짜 저 참 날아다닐 때인데. 그 후로도 여러 번 쓰러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과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다시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거죠. 일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그 자꾸 밀었던 거예요? 병원을 가보려는 거? 그때는 내가 뭘 그런 병인지 몰랐죠. 젊었을 때 사람에서 예. 내가 저기 가장이기 때문에 어태까지 내가 혼자 고생해서 집안 애들은 너무 무지하게 저기 하려고 새벽 3시, 4시에 올라가서 밤 11시에 들어왔거든요. 부족함 없이 다 그 가족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2009년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삼성 서울 삼성병원에 진료 받으러 왔다 갔다 했는데 걸음걸이 이상하니까 여동생이 간 길에 삼성병원에서 진료 받으러 가라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의사 깜짝 놀라면서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인제 왔냐고. 몸이 그때 희망이 없었어요. 몸 서 있으면 중심이 뒤로 쏠리고 자기 의지대로 가기가 힘들지. 네. 이게 약 먹는 게 완치되는 약이 아니고 증상을 더 좀 늘게 하는 약이거든요. 취미는 저게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죽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병. 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편했고 또 청정한 곳을 찾아서 이곳 고향 산으로 온 거죠. 넘어지면은 넘어져 처박히면은 걔들을 위해서 쳐다봐요. 왜 못 일어나나 걔들을 멀뚱멀뚱 쳐다봐. 나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고 내가 몸을 뒤틀어가지고 다시 겨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일어나가지고 몸을 정상으로 돌려고 안간힘을 다 썼거든. 진짜 노력을 엄청 했거든. 이렇게 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가장으로서 막 나중에 눈 감을 때 지금 편히 감을 수 있겠구만. 그렇게 해야죠. 그럼요.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가족한테 약간 모습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든든했던 가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애쓰고 있는 겁니다.